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 수녀매입니다. 저는 오늘 양파 가지고요. 양파 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어느 음식에도 잘 어울리는 양파 준비했고요. 양파, 청양고추, 고춧가루, 그다음에 진간장, 마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양파 하나만 가지고도 맛있는 반찬이 될수 있으니까 양파 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큼직큼직하게 잘라줄 거예요. 양파에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을 모두 다 이렇게 떼어 주어야 되세요. 청양고추 두 개도 쫑쫑쫑 잘라 주었어요. 팬에 식용유 2큰술 정도를 두르고요. 마늘을 먼저 볶아 주겠어요. 마늘 어느 정도 볶아주면 양파도 다 넣어주세요. 양파가 어느 정도 맛있게 익으면 간장을 넣어서 끓이겠어요. 여기에 고춧가루 반 스푼도 같이 넣어서 볶아주세요. 여기서 간을 한번 보시고요. 싱거우면 간장이나 꽃소금을 조금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저도 간을 보겠습니다. 약간 싱거워서요. 꽃소금 저는 조금만, 한 꼬집만 넣겠어요.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함께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맛있는 양파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